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들었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그 TI에서 지금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TI에서 일한 지는 11년 됐고요.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오디오 분야의 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TI의 벌브라운 제품 중에서도 4배 거리의 원거리에서 음성 포착이 가능한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o this device was released. 예, 이 제품은 지난주에 발표가 됐고요. 아, 한국에 이 제품을 알리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So 예, 그러면 그 상세 제품 안내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오디오에 관련돼서 TI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So one of the key things for TI is that we're driven by growing stream of innovation and enhanced technologies. 예, 그래서 저희 TI는 이 음성에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혁신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2020년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500억 개의 디바이스가 서로 연결이 되는 디바이스, 커넥트 디바이스가 500억 개에 이를 전망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 더모스탯하고 냉장고하고 그다음에 쿡탑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 오디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또 향후에는 모든 제품이 음성 명령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냉장고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리모트 컨트롤을 주지 않는 텔레비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음성 명령만으로 시작이 되고 또 볼륨도 조정하고 채널도 돌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So as part of that, within TI, we have Bobrown. So TI Bobrown is known for its highest class, high fidelity. 예, 저희 TI에 관련된 제품으로는 벌브라운 제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벌브라운 제품은 고품질의 하이파이 오디오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TI는 고성능 클래스 D 증폭기, 그다음에 연산 증폭기, 데이터 컨버터 등에 투자를 많이 해오고 있고요. 이런 투자와 그다음에 제품을 통해서 유저들의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은 그 인풋하고 아웃풋 모두를 아우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폰 쪽하고 스피커 쪽을 모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So as a part of that, we are mainly investing. In three key criteria. One is automotive, professional audio, and the smart home. For automotive, we want to be able to provide that high quality. 네, 저희가 이러한 제품에 관련돼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그다음에 전문가용 오디오, 스마트홈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동차 분야가 있겠는데요.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최상의 자동차용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여러 제품을 이용을 해서 특히 이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차 안에 있는 승객이 아주 훌륭한 오디오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보스나 이런 좋은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 헤드셋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 차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적용된 자동차에 탄 승객들은 엔진이나 에어컨이나 외부의 그 자동차 소음 같은 것들을 노이즈 캔슬레이션으로 완벽하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오디오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승객, 그러니까 유저의 입장에서는 조용하고 또 오디오 경험이 좋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만드는 OEM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소음 방지에 필요한 소재를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소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용 오디오의 경우에는 저희의 그 최첨단 프로세스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이파이, 그 다음에 고품질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클래스 D 오디오 디바이스,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in the smart home audio space. 그리고 스마트 홈에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깨끗한 음질, 그 다음에 전문가용 수준의 음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as part of that, we have a stream of audio devices over here. 예, 지금 보시는 TI 벌브라운 오디오 기술 제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왼쪽 두 개는 모두 자동차용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D 스피커 앰플리파이어가 있어서 이 제품들의 경우에는 올해 출시가 됐었습니다. And here is an audio amplifier.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는 것이 전문가용 오디오에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아주 고품질의 경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개인 밴드위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Mainly here to talk about the ADC 5140 and the reason why we want to like. 예, 저희가 이미 전 세대의 제품만으로도 시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140 제품을 새롭게 내놓은 것은 더 먼 거리에서도 더 깨끗한 음질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Consider a common scenario.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거실에는 TV가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놀고 있고요. 또 부엌에 있는 스마트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소음의 원천이 지금 TV도 있고 그다음에 부엌에서 음식하는 그 자체의 소음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한테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또 스마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제품의 목표는 유저의 음성 명령을 빨리 깨끗하게 알아듣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스피커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여러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To come up with this product, we had to work very closely with the systems engineers. 네,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엔지니어들하고 고객사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마트 스피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저의 니즈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춘 기능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So as a part of that, it was the right side. You notice the three key functionality of why, like what we had to do with this.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저희 제품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대에 비해서 웹에나 더 먼 거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SNR 비율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능이 4mm x 4mm, 그러니까 16제곱밀리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에 다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So when we talk about 네, 그래서 4배 정도가 더 멀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0m 이상의 거리에서도 원거리 음성을 포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저희가 이런 기능은 그 실험실에서 이제 개량화를 해서 증명을 했고요. So because of this increased dynamic range, we're able to capture crystal in a crystal clear manner.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왜곡 없는 선명한 오디오를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정확히 유저의 목소리를 파악을 하고 또 시끄럽진 않아도 먼 거리에서 있을 경우에도 역시 이 보이스 레코그니션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스피커가 풀 볼륨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작동을 잘 한다는 점입니다. So digging more into the features of this device, one of the key reasons why we are able to achieve the 120 dB dynamic range is because of the built-in dynamic range enhancer. 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동적 범위 향상기라는 기능이 저희 제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음성이 작은 경우에도 이러한 음성을 빨리 포착을 해서 증폭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06dB 이상의 동적 범위를 가지고 있는 최신 프리미엄 마이크로폰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마이크로폰 분야에서 많은 혁신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혁신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이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Another important feature is to be able to be compatible. 그리고 저희 제품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디지털 마이크로폰을 둘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의 경우에는 4개, 디지털의 경우에는 8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 입장에서는 둘 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함으로써 시스템 디자인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Consider an example. For example, let's say IP network camera. Where you have installed your phone. 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면 IP 네트워크 카메라를 들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마이크로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누가 침입을 했을 경우에는 디지털 마이크로폰이 켜지면서 동시에 그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일단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그 아날로그 마이크로폰이 작동을 시작하면서 그 침입자 방향에서의 오디오를 아주 깨끗하고 하이파이 기능의 오디오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Another reason why this flexibility is beneficial is let's say the customers are not have not decided if they want to use analog mic or digital mic. 예,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디자인의 유연성을 제공했을 경우에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그 고객들이 제품을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마이크를 둘 다 사용을 해봐서 그 성능과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넣을 것인지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번째로 보시는 것이 그 저왜곡 특징인데요. 이렇게 스피커가 그러니까 스마트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유저의 작은 목소리를 금방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양한 레인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그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는 큰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소음이 되겠죠. 그리고 유저의 음성 명령 이것을 모두 잡아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그 유저의 목소리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Here is a snapshot of the device.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제품의 평가 보드인데요. 이것을 주문을 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기 전에 저희 고객사들이 이 제품을 왜 선택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요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The very first reason is the high performance aspect of it. We have the 120 dB SNR. 네, 첫 번째는 저희 제품의 고성능인데요. 120dB 수준의 SNR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들은 먼 거리에서도 작은 소리를 하이파이로 캡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The second reason for the key success behind this product. Is the established leadership that we have.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분야에서 이미 선도적인 업체라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분야의 키 플레이어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이미 있고 이를 통해서 스마트 스피커에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능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As a part of this, we have features such as phase and gain calibration for the microphones, where the user can have they're using multiple. 네, 그래서 저희의 이런 기능 중에 하나는 phase and gain calibra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하게 되면 미스매치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저희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깨끗한 음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Before analog mics, microphones were restricted to professional quality equipment. Not anymore, because since the analog microphones are also capable.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전문가용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던 그런 음질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스피커나 HDTV 같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제품도 앞으로 성공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여러 고객사들과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고객사들과도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고객사들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 ADC를 적용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